안녕하세요. 플라스입니다. 오늘은 토이스타의 신제품 글록 26 컴백 캐리 에어소프트건을 가져와 봤습니다. 박스 아트는 강렬한 주황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엔 존윅을 연상시킬 수 있는 사람 모양의 실루엣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제품은 만 19세 이상 성인용 제품입니다. 측면 박스 아트입니다. 컬러 표기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개봉해 보겠습니다. 구매한 샵에서 미리 테스트 검수가 완료됐다고 쪽지를 하나 추가해 주었네요. 좌측면엔 타란 택티컬 이노베이션의 각인이 보입니다. 우측면엔 컴백 캐리라는 각인이 보이는군요. 박스 안쪽에는 사용설명서가 적혀있습니다. 귀찮아도 설명서는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총기 외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글록의 하부 프레임은 유리 섬유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아, 외형은 정말 이쁘게 잘 뽑은 것 같습니다. 하부에는 모듈 금형의 흔적이 보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각인이 선명하게 박혀있군요. 컴백 캐리라는 각인과 타란 택티컬 이노베이션의 로고가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총의 좌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프에는 글록 로고가 선명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타란 택티컬 이노베이션 레이저 프린트 각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용을 표기하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상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핍의 줄구 부분에도 9x19 글록 AT 각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늠쇠에는 광섬유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늠자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백플레이트에도 타란 택티컬 이노베이션 각인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플레이트 테두리 3면에 모두 돌기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번엔 고정성이 더 좋아진 것 같네요. 그립감도 아담하니 좋습니다. 장전압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전압이 조금 높습니다. 비비탄이 없을 때는 이렇게 슬라이드 스톱이 걸립니다. 슬라이드 스토퍼를 눌러서 슬라이드를 전진시켜 줄 수 있습니다. 트리거 세이프티도 잘 재현되어 있습니다. 탄창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아담한 사이즈의 탄창입니다. 무게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약 287g 나오는군요. 이전 글록인 컴뱃 마스터 커스텀의 경우에는 320g 정도 나옵니다. 탄창의 무게는 53g입니다. 총의 무게는 234g 정도 되는군요. 탄창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스토퍼와 연동되는 밀대가 보입니다. 우측면엔 나사 두 개가 보이는군요. 짤짤이형 탄창은 아니고 U자형으로 장전할 수 있는 탄창입니다. 간단히 분해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의 백플레이트를 먼저 분리해 줍니다. 분해 레버 좌우를 아래쪽으로 당겨준 뒤 슬라이드를 앞쪽으로 밀어서 분리해 줍니다. 이렇게 탄창까지 분해하면 간단 분해가 완료됩니다. 프레임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아쇠와 시어가 연동되는 게 보입니다. 방아쇠와 시어 그리고 연동 부품은 아연 합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스토퍼는 탄창과 연동이 되는데요. 탄창의 이 밀대와 연동이 됩니다. 빈 탄창을 삽입하면 밀대와 슬라이드 스토퍼가 이렇게 연동되면서 슬라이드 스토퍼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번엔 슬라이드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을 빼주고 실린더 피스톤을 분리해줍니다. 실린더도 분리해줍니다. 총료를 앞쪽에서 밀어서 분리해줍니다. 하부의 리턴 스프링 그리고 가이드를 분리해줍니다. 리턴 스프링 가이드는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우터 바렐과 챔버와 이너 바렐을 분리해줍니다. 인바렐의 길이가 매우 짧네요. 챔버에는 고정형 호복 고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부에 수평으로 돌기가 하나 보이죠. 자, 이제 다시 조립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챔버와 이너 바렐을 아웃바렐과 조립해줍니다. 리턴 스프링 가이드와 리턴 스프링을 결합해줍니다. 슬라이드 안쪽에 총열과 리턴 스프링 가이드를 위치를 맞춰서 결합해줍니다. 실린더와 피스톤을 적용하고 스프링까지 결합해줍니다. 피스톤 아래쪽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그게 아래쪽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주의해서 결합해 주셔야 합니다. 슬라이드를 수평으로 프레임과 맞춰서 분해 레버를 아래쪽으로 누른 상태에서 밀어 넣어주면 아주 부드럽게 결합이 됩니다. 슬라이드를 뒤로 당겨준 뒤 백플레이트를 결합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조립이 완료됩니다. 탄창도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우측면에 있는 나사 두 개를 풀어줍니다. 좌우로 분리해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과 밀대 그리고 고정부 플라스틱 부품이 있습니다. 탄창에는 작지만 무게추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무거운 무게추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다시 재조립을 진행하겠습니다. 스프링을 U자 모양에 맞춰서 위치시켜주고 조심스럽게 탄창을 덮어줍니다. 고정용 플라스틱 부품을 적용하고 탄 밀대 부품에 방향을 주의해서 결합해줍니다.
슬라이드 연동 돌기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올 수 있게 홈에 맞춰서 결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탑 밀대를 먼저 J치에 둔 뒤 스프링 고정 부품을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나사를 고정해 조립을 완료합니다. 글록 34 TTI 버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전압을 비교해 보면 컴백 캐리가 조금 더 장전압이 높습니다. 글록 34의 탄창을 컴백 캐리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죠. 오우, 쏙 들어가는데요. 분리가 되지 않게 고정은 되는데 살짝 유격이 있어서 흔들립니다. 비비탄은 한 발씩 삽입을 하고요. 총 23발을 장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탄이 쭉쭉 잘 나가고요. 집탄도 좋습니다. 트위스타에서 올해 신제품으로 커브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컴백 캐리 글록 커스텀이 5월 3일 정격 출시될지는 정말 예상도 못했네요. 조닉 팬인 저는 바로 주문을 했습니다. 역시 토이스타인가요? 확실한 집탄과 먼 사거리를 보여주고 있네요. 외형도 잘 꾸며져 있어서 조닉 팬인 분들에겐 꽤 만족도가 있을 제품으로 보입니다. 저는 MPX와 글록 34 그리고 26 컴백 캐리까지 타란 택티컬 이노베이션 삼신기를 모두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리뷰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